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어젯밤 열린 월드컵 첫 경기에서 스웨덴에 0-1로 아쉽게 졌습니다. 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응원을 보냈던 시민들은 대표팀이 오는 24일 멕시코전에서 첫 승을 거두길 간절히 바랐습니다. 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붉게 물들인 축구팬들.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와 탄식이 교차합니다. 0-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되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응원의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. 전반전에는 좀 골 너무 없어 지루했는데 후반전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부상 없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 친구끼리 동료끼리 인근 카페와 술집에 모여든 시민들도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. 후반 20분 페널티킥을 내주며 실점하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한 골을 먹어서 너무 아쉽습니다.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 시간 안에 한 골 더 만회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기대하던 만회골은 터지지 않고 종료 휘슬이 울리자 깊은 탄식을 쏟아냅니다.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져서 너무 아쉽고 다음 멕시코랑 그 독일 경기를 무조건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대한민국 화이팅! 소지를 불살랐지만 아쉽게 진 축구대표팀에게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. 축구대표팀은 오는 24일 0시 남미의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 16강의 불씨를 다시 지핍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